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 월요일날 힘이 센 종목을 추천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아, 이거 매일 수익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가끔 가다가 뭐 야, 그거 너네 조작 아니냐 이런데 이걸 어떻게 조작합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이거 어떻게 다 조작해? 계좌도 다 다른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안 됩니다. 예, 의심은 뭐 할 수 없죠. 이쪽 어깨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자, 어쨌든 다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서울제약이 오늘자 유튜브 추천주였습니다. 어제 추천주를 미리 드렸죠. 여기서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리고요. 서울제약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도 서울제약 17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제약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테라젠텍스까지, 이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오토차트에 나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차바이오텍 수익 축하드립니다. 차바이오텍 이분은 그냥 수익률이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누군가의 월급보다도 더 벌었네요. 이 정도면 대기업 월급보다 많죠? 은행원들 월급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령 금액보다도. 자, 서울제약 축하드립니다. 오늘자 공략하신 분들은 아마 다 수익권으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C큐브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번 조금 늦게 매도하신 것 같고, 자, 원래는 20% 이상 수익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요거는 파나진 오늘 잠깐 떴었어요. 그래서 5% 정도의 그냥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손 FNG도 오늘 이거 어젠가? 이거 어제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일부 매도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4월 9일 적혀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C큐브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테라젠텍스 55% 가량 먹었는데요. 제 추천주였습니다. 테라젠텍스. 예, 보유기간 이거, 아, 근데 팔아버렸어. 나 상한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아, 재료가 센 게 나왔더라고요. 센 게. 에이텍 오늘 매도했어요. 왜냐면 한번 매도 혹시 몰라서 조정받을 줄 몰라서 매도했습니다. 자, 요것도 C큐브예요. C큐브.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구독자분이 말씀 주신 종목을 분석 드릴 거예요.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이거 유명했던 종목이죠. 옛날에 뭐 10배 막 이렇게 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자화전자인데 매입 금액이 7,550원입니다. 과거 차트 보면 3만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이거 분석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7,500원이면 아직 손실권이네요. 이거 매입 언제 하셨을까? 지금 7,500원대면 평당가는 아주 좋습니다. 요때 아니면 요때 하셨겠네요. 예, 요때 아니면 요때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요때. 요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때가 4월 8일쯤, 예, 4월 8일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보고. 일단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화전자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번 볼게요. 3만원 하던 시절. 자, 이때가 이제 3만원이었네요. 2013년도에 3만원이었고요. 이때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요때 이제 바닥권에 매수해가지고 이 파동을 다 먹었어. 이렇게 상승한 거를, 예, 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장 그만두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완전 인간 승리죠. 예, 7천원대에 매입을 해서 거의 3만원까지 4배 정도를 먹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것도 금액도 막 크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직장 그만두신 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예,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우량한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형주인데 전기전자주로, 여기 그냥 소형주로 돼 있네. 한번 볼게요. 얘가 재무가 망가졌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망가졌네. 옛날엔 되게 우량했는데 지금은 조금 망가졌네. 이때 2018년도에 뭔 일이 있었나? 근데 19년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세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여전히 자화전자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워낙에 회사에 돈도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뭐야 이거, 페트라 자사운용. 자사운용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대주주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고요. 얘네 계열사 뭐 있나 좀 보자. 이거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엮여있나요? 여기 개성자화전자가 있네. 개성공단 같은데 보니까 부품 제조업으로 돼서, 예, 자화비나 이거는 중국에도 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거든요. 소형주 중에서 우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화전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매집이나 이게 보면 로라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급하게 떨어진 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죠, 쭉.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아직 물량을 다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서 한번 원래 추세를 바꾸려는 시도가 제 생각에는 이때 나왔다고 봅니다. 이때. 근데 여기 못 올리고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제 생각에 만 원은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얘는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면, 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뭐 10%, 17%, 15%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데 얘가 걸린 시간이 뭐 네다섯 달, 한 달, 두 달, 세 달, 3달 정도 걸리고, 예, 이 정도, 요런 식의 종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화전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멀티카메라 관련 주로 얘가 엮여 있나요? 자화전자, 손떨리 보정. 자화전자 어딨냐? 이게 너무 길다, 내용이. 아, 이거 검색이 안 돼가지고, 강세 토피. 너무 길어. 뉴스 네이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테마로 엮여 있네. 아, 엮여도 뭐 개성공단하고 엮여. 북한 테마로 이렇게 있어요, 자화전자가. 자, 자화전자. 지금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만약에 더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봐봐. 이렇게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어. 예, 뭐 공시나 이런 거 봐도 없죠. 예, 그래서 자화전자는 그냥 시간 투자 충분히 해야 되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폐기물 대장주가 원래 코엔텍이었거든요. 이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 이거 진짜 완벽한 세력질이, 와, 어떻게 2년 동안 올리냐. 제가 이거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2017년도에 법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보세요.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예.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코인텍은 이렇게 하방 추세를 탔다가,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요. 예, 찍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에 매물 때 한번 소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얘가 내려왔다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단타 자리가 월요일날 한번 나올 거라고 판단돼서 월요일날 추천주는 코엔텍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독단적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의 뛰어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머리 싸매고 월요일날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한 종목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손절이 되시는 분들만,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화전자 오늘 분석을 드렸는데, 제가 자화전자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워낙에 뭐 회사가 그래도 뭐 튼실한 소형주 중에서 나름대로 튼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별도와 연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벌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연간으로 봤을 땐 조금 그렇네. 이거 근데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혹시 지수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윙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단기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보면 매출액 상승하고 흑자 전환은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흑자 전환 달성하면은, 예,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테마, 그리고 뭐 그래피이나 이런 신소재 테마,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그 실적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예, 이해되셨죠? 지금 뭐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오늘 자화전자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추천 종목 드렸으니까 월요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아, 이제 좀,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이번 주말은 푹잠좀 자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좀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뭐 내가 궁금한 거 있다 댓글 달아주세요. 예,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제가 한 번씩 봐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구독 꼭 눌러주시고,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고 싶다, 아니면 계좌를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시면 뭐 이렇게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그런 민감한 질문은 개인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회원가입은 여기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아니면 댓글에 제가 다 달아드립니다. 링크 있어요. 그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